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100대 교회 담임 목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맡은 기성 윤성원 총회장은 100대 교회 담임 목사 세미나를 통해 목회에 대한 목회자들의 고민이 해결되고 선결교단과 교회가 부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소그룹 공동체 목회 프로그램인 라운드 테이블의 목회 적용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촌선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와 바울교회 원파련 원로 목사, 영등포교회 허성호 목사 등 선결교회 목회자들이 교단 부흥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